마하바나바라밀. 불광 형제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화창한 봄날입니다. 계단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상수유가 피고 매화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하더니만은 개나리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춘강 부처 불기와라, 이 봄빛에 꽃이 피지 않은 곳이 없도다 했습니다. 불광조처 보혜냉이라, 부처님 광명이 빛나는 곳에 보혜냉이 넘치고 바람일행이 넘치고 바람일 향기가 우리의 이 불광 도량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추나추동이라, 추나추도 항상 이와 같이 변함이 끝이 없어 왕복이 무제라, 과거 오는 것이 끝이 없다 했습니다. 추나추동이 끝이 없고 생주인이는 끝이 없고 생로병사나 끝이 없고 이 우주가 성주개공이 끝이 없는 것이라, 무한히 생사가 반복되고 그 생멸변화하는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는 그 가운데 법신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화초초가 비루법신이라, 화화초초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다 비루법신이고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관음진신이다, 관생보살이 참된 놈이다. 이 모든 것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티끌 하나, 이것이 무량법계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무량법계, 한량없는 무량법계와 함께하는 것이다. 꽃 한 송이가 여기 오기까지에는 무량법전부터 지금 현재 1년,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량법 후까지 또한 현재 1년,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티끌 하나도 그대로 다 부처님의 신통이고 부처님의 힘이 아님이 없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능이 나투심이 아닌 것이 없다 했습니다.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티끌 하나의 시방법계가 다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화이초 꽃한송이 풀란포기가 그대로 다 그 종종 차별이 각기 모습을 달리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각기 다르고 입은 옷이 각기 다른다 하더라도 그 모두가 종종 차별이 다 그대로 장엄법신이라, 법신을 장엄한 것이라.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불보살님의 신통이고 비로자나의 부처님의 나투심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가 지금 이 순간이 다 원만 부족한 것이고 원성실성이고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변화해가는 것이다. 생로병사에 가는 것이고 성주개공하는 것이고 추나추동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다. 오늘도 집에서 절에 오고 절에서 집에 가고 또 집에서 또 가고 오고 우리 곧 삶이 가고 오는 것이다. 순간도 머무는 의미 없습니다. 머무는 것도 가고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고 오고 머물고 날마다 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위실력이다 이겁니다.
자, 한번 뽑혀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것도 이제 문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깨끗함이 지극하면 광명의 삼처 통하고 고유하게 비추어 허공을 모두 넣음을째 다시 돌아와서 세간을 살펴보니 마치 꿈속일 것 같더라. 전극 광통달이라 청정함이 직하다. 청정함이 직하면은 광명이 통달해서 밝고 밝아서 비치지 않은 데가 없고 보지 못하는 데가 없다. 그것이 청정하여서 텅 빈다. 청정하다고 하는 텅 빈 것입니다. 청정하고 텅 빈이 광명이 변덕계라. 광명이 벗게 두루하다. 광명이 두루 비추니 이 세계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이 세계가 그대로 다듬어서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손을 만져서 꾸미고 해서 진리의 세계가 아니고 종종 차별 있는 그대로가 다 그대로 진리의 세계다. 화장장음 세계다. 살아대지가 현진광이다. 참된 광명을 바라고 있다. 그렇습니다. 증도가에도 보면은 법신 강료 무인물이라.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어. 청정하다. 텅 비었다. 한 물건도 없다. 그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에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라. 보는 자성이 천진불. 텅 빈 그 자리가 바로 자성 천진불이다. 본래 무인물이다. 옛날 해는 스님 개송에도 보면 본래 무인물이라. 보리 본수요 명경력비대라. 본래 무인물이 합쳐야지 내리오.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에는 닥친 데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티끌이 어디서 일어나겠나. 본래 무인물, 그 본래 무인물 자리에 불성이 항상 청정한 것이다. 이러한 불성 청정, 부처님의 신통묘, 이것이 화엄경에도 보면은 시방에 있는 모든 큰 세계바다, 시방에 있는 이 모든 법계에 부처님의 신통과 원력으로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시네 했습니다.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시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이 역경계가 종종차별 이 산화되지 일월성신 삼남한상 그대로 다 곳곳에서 법륜을 굴리신다. 온 우주 그대로가 다 부처님이다, 불신이다. 삼남한상, 천지만물, 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신통이고, 설법이고, 진여묘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꽃한 송이, 풀 한 송이 어느 것 하나도 부처님의 부실력이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의 설법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하나 그 이를 미신 하나하나 그 축글 축하는 축글에서 광명이 충만하다 하십니다. 이를 미신의 광명 충만이라. 축글 하나하나에서 광명이 충만하다. 광명이 나온다 하면 법을 설하는 것이다. 모두가 다 티끌 하나도 걸친데 이 티끌 하나가 일미 진중 한 시방이라. 티끌 하나가 이 시방 법계를 다 먹는다 했습니다.
고요하게 비추어 허공을 다 모두는다. 일심광명이 고요하게 비추니 허공을 다 모두는다. 꽃이 피면 꽃이 핀 대로, 꽃이 지면 꽃이 지는 대로,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면 흔들린 대로 그대로가 다 설법이고 부처님의 신통이다. 불신 등 미진이라 찰진이라 했습니다. 부처님 몸이 불신 등 찰진이다. 이 세계 티끌이다. 티끌과 똑같아. 부처님 몸이 이 세계의 티끌과 똑같다. 티끌 그대로가 다 부처님이다. 여기에서 보법보구라. 티끌 하나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 티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몸이고 부처님의 신통이고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만이 아니고 꽃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천진자성 법신강령구임을 법신을 깨달으면 한 물건도 없을 때 그 자리가 본원자성 천진물이다 했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한 물건도 없을 때 천정에서 텅 빌 때 거기에서 불성이 항상 천정한 것이다. 불성이 광명을 놓는 것이다. 이것이 천진자성의 사람마다 다 누구나 다 갖춰있고 낱낱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본래 시불이다 본래 이 부처다 하고 예수님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바람을 반야바람을 후에 염년바람이니라. 생각생각 순간순간 바람이 마하반야바람이 염년바람이 무착무상행이라. 지착함도 없고 상도 없고 취함도 없고 구함도 없는 그런 행위라. 이와 같은 만행이 만가지 행 모든 행 낱낱 행 우리가 하고 있는 낱낱 행 손을 움직이든지 발을 움직이든지 하는 모든 행이 다 원만한 유행이다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는 반야바람일 속에 망상이 본래 공적한 것이다 했습니다. 번뇌가 본래 공적한 것이다. 망상이 본래 없고 번뇌가 본래 없고 망상이 없고 번뇌가 본래 없으니까 어느 곳이 참된 곳이 아니겠습니까? 시방세계가 다 해탈문이라. 이와 같이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다. 망상은 본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깨달음의 진실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일체망법이 일체망령이 없고 번뇌가 본래 없고 일체제업이 본래 없는 천진자성을 누구나 다 부족해 있고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본래 시불이다 본래 부처인데 본래 반야바람이 불선생명이 우리들의 진실존재이다. 이와 같이 우리 생명 부처인 생명 진리생명 털고 닦고 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다 하고 믿고 우리는 바람일의 진실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믿으면은 부처님이 공덕을 누릴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고 중생의 삶을 살면은 중생의 삶을 산 것입니다. 천진자성이 나의 진실 생명이다 한 것을 믿는 사람이 바람일 생명이 나의 진실 생명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 공덕을 쓰는 참 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광소에는 번뇌를 끊고 망상을 없애고 죄업을 없애는 건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 공덕을 내어 써서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무량 공덕을 내어 써서 진리 공덕의 그
큰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사공덕이라. 항사공덕 본래 부족이다 했습니다. 써도 써도 다음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이것이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의실력과 공덕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장차 얻을 수 있는 미래 완성령의 진리가 아닙니다. 바자의 눈으로 보면 지금 그대로 모두가 진리덩어리입니다. 중생세계는 중생이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이고 실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래 완성령의 진리로 인식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도 번뇌는 있고 그 번뇌를 없애려는 수행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 수행은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라 보고 깨달음을 행함을 수행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일체 번뇌가 본래 없고 일체 망상이 본래 없고 일체 제업이 본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공덕세계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만 따라받고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생명은 모두가 본래부터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습니다. 믿으면 부처님 공덕을 누릴 것이요 믿지 않으면 중생으로서 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성 본성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 공덕을 쓰는 참 불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행은 번뇌를 없애고 망상을 없애고 죄업을 없애고 하는 그런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진리 공덕을 내어 써서 진리 공덕의 큰 기쁨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얻는 것이며 이것이 반야 수행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 수행이 이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 수행, 원망 부족해서 구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다. 이 진여 반야 바라밀 이 자리는 얻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본래 원망 부족한 것이다. 청정북성이라. 청정한 북성은 사람 사람마다 모두가 갖춰 있고 항사공덕은 본래 갖춰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성본정이라. 마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 우리가 청정하다 청정하다 하는데 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청정하다, 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공이나 텅 비었다. 일체처 무심이다. 다른 마음이 없다. 이 다른 마음이라는 건 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우리 마음은 항상 두 마음이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 취한다, 버린다. 옳다, 그러다. 착하다 나쁘다 이런 두 마음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으로 쓴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두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이 이제 무심이라. 그게 달마스님의 말씀에 보면 양망이라. 두 가지 대립되는 것을 다 잊는다. 양망 큰 절에도 받게 되면 불이문이라고 있습니다. 불이문 불이문을 지나야 이제 법당으로 이제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둘이 아닌 문,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고리가 둘이 아니고 상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주련이 걸려있는데 입차문에 막존지하라.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막존지에 지혜, 아름마리를 두지 말아라. 이 아름마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착하다, 나쁘다, 좋다, 미워한다,
사랑한다. 애증의 마음. 너다 나다. 너다 나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립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을 대하면서도 대면 불견 불매이라 항상 얼굴을 대하면서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부처님을 보지 못해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같이 지내면서도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것이 너와 나 두 가지 마음, 중생과 부처가 다르다는 마음, 이런 좋다 나쁘다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너다 나다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불의의 마음, 불의하는 마음, 평등심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대하는 것마다 부처님 얼굴이라. 화엄경에도 보면은 대하는 얼굴만이라 티끌 하나에 티끌에 무량무량 했습니다. 티끌 하나하나 미진 일일 미진의 무량을 무량한 부처님이 있다 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공성장 백옥심이다. 이 콧구멍, 콧구멍에 백옥에 부처님이 있다. 콧구멍 털구멍 하나에 일모공에 비공성장 백옥심이다. 백옥에 꼭 부처님이 있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둘이 아닌 마음, 이것이 무심이고 무심이 청정심이라. 깨끗함이 지극하면 광명이 사무처 통하고 고요하게 비추어 허공을 모두 머금을지 다시 돌아와서 세달을 살펴보니 마치 꿈속 일과 같더라. 적조 한모공 고요히 비추니 허공을 다 머금는다. 마음의 광명이 이 심광이 비추니 허공을 다 머금는다. 땅을 덮고 하늘을 덮는다. 신광 개천개지라 마음 광명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다시 돌아와서 세간을 살펴보니 이 세간을 보니 유연몽중사라 꿈속의 일이다. 모두가 다 꿈속의 일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고 분별하고 취사하고 증의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이 그 청정한 마음이 지극해서 광명이 통달한 그 마음으로 세간을 보니 그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환하고 꿈속의 일이다 했습니다. 꿈속의 일이 몽둥사라 꿈속의 일이다 환이다고 하는 것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몽환공하라 몽환공화를 하루파창이리요. 꿈 같고 환 같고 공화 같은 것을 어찌 붙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득실 시기를 일시감각하라. 얻고 잃고 시비한 것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일시에 놓아버릴 때 단단심을 자귀하라. 자빈이라 마음부처를 보게 된다 이래. 보는 자성을 보게 되고 보는 자는 천진부를 시기 분별을 놓아버릴 때, 두 가지 마음, 두 마음을 놓아버릴 때, 평등한 마음을 가질 때, 단단심불 자귀이라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귀의하게 된다. 했습니다. 세간사를 보니 유어몽중사다. 꿈속의 일이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임종할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상유일체공 하면 항상 일체법이 공함을 유달하면은 무일법당정이라 한 법도 마음속 것이 없다.
일체법이 공한 것을 유달하면 참으로 공한 줄 알면은 마음 쓸 것이 없죠. 취할 마음도 없고 구할 마음도 없는 지금 공한데 한 번도 쓸 것이 없다.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마음 쓴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할 때야다. 내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죽음을 앞둔 것은 죽어가는 것은 구멸이라 물거품이 멸하는 것과 같다.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물거품이 일고 물거품이 잠깐 있다 멸하는 것 같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이와 같이 일체법이 공함을 유달하면 제법이 여몽여환이라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 알면은 되돌아와서 세간을 보니 유여봉중사라. 이와 같이 꿈속의 일과 같은 줄 알면은 집착하고 취하고 구하는 마음이 치구심이 능히 쉬어진다. 휴헐이다. 휴헐치구심. 제법이 공하고 제법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줄 알면은 일체 취착하는 마음이 쉬어지고 그것이 놓아버린 그곳에 능견천진불이라 능히 천진불을 버리라 하였습니다. 이 스님이 개송해 보면은 열반 개송인데 인생 70세 고래여 키우라. 아마 옛날에는 70세가 희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인생 70세 고래로 희화다. 77년에 왔다가 77년에 가는데 물거품이 쓰러지는 것 같고 일체법이 공한줄 유달하면 처처가 개기로라. 77년 전에 왔다가 지금 77년 후에 이제 지금 가는데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는데 처처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곳곳이 다 고향이다. 그러니 어찌 굳이 노와 배를 준비하여서 애써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겠는가. 처처가 다 뒤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곳곳이 다 고향인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써 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처처가 우리가 눈을 뜨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처가 나그네 생활이라 처처가 태행이라 고향이 가도 고향이 아니라 곳곳이 태양이고 처처가 태양이지만 눈을 뜨면은 일체가 일체법이 다 공함 줄 유달하고 제법이 여몽여환하고 꿈과 같고 환과 같은 줄 알면은 곳곳이 다 고향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길이다. 걸음걸음이 진리의 땅을 밟고 있는 것이다. 걸음걸음이 바로 한 발자국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가 바로 고향이고 사방 정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부처님인 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즉불이라 마음이 부처님인 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사방 정토에 가기를 바란다 하십니다. 처처가 고향이고 두두가 고향이라 이러한 도리를 알면은 바로 서 있는 곳이 걸음걸음이 정토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또한 거기에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또한 남마음의 타보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도리를 알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염려 바람을, 항상 번뇌 바람을 막고 항상 남아집을 연구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토인 줄 알지만은 마음이 정토인 줄 안다고 그친 것이 아니라 항상 아미타 연구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온갖 꽃을 올리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공화인 줄 알아, 꿈속에 있는 줄 알아, 환화인 줄 알지만은 환화인 줄 알고 공양을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 알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행위라. 환인 줄 알고 몸인 줄 알고 물거품인 줄 알면은 거기서 알아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처는 이 정진을 더욱더 한 것이다. 법궁에도 보면은 물거품같이 보라. 세상을 물거품같이 보고 우리 마음을 아지랑이같이 보라.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보는 사람은 염라대왕을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금강경에도 보면은 삭구개고 일체유의법 염원불구여 여로여계전 응작계시 관하라.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하라. 응당이 이와 같이 관하면은 능견천진불이라. 자성천진불, 자성보는불, 보는 자성천진불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간이 꿈속에 읽어왔고 물거품 같고 텅비어 공적한 줄 알면서 공적한 줄 알면은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을 예지하는 곳이고 그 공적한 거기에서 필경 공적하니 거기에 생멸, 불생불멸이라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서 능생능멸이라 능히 일체 세간을 내고 종종차별 산화대지를 내고 이를 성실내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법문을 했습니다만은 백초두상의 조사이가 온갖 풀뜻마다 조사의 뜻이 분명하다. 풀끝마다 진리 실상을 설하는 것이고 꾀꼬리 소리, 제비 소리에서 항상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온갖 풀끝마다 조사의 뜻이다. 풀끝마다 꽃마다 새소리마다 다 이와 같이 불법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생활을 불화를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평생 이제 불화를 그리고 반청을 하고 그런 스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눕게 됐어요. 누워서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참으로 진짜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라. 이렇게 누워서 일생을 돌아보니 참 제대로 공부를 해보지를 못했어. 그래도 처음에 어린 시절에 출가할 때는 발심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 이제 불화를 그리고 단청을 하면서 지냈는데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데 잠깐 잠을 들었는지 염나 수자가 이제 탁 나타나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가자 한 겁니다. 그 이 청화상은 깜짝 놀라고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좀 내달라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이제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 염나 사자들도 그래도 부처님 그 불상을 그리고 단청을 낸 공덕이 있어서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그
그때 보자고 하면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때 잠이 탁 깬 거라. 꿈이라. 그 이 청화상은 식은땀을 쫙 흘리고 꿈께서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방에서 다른 스님들이 법담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 다른 데에는 평소에는 우리 고귀한 법문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던 그것이 병들어 누워서 옆나 사자까지 만났으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밝고 밝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분명하다. 이 법문이 귀에 탁 꼽히는 거라. 그 이제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 이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이 법문은 이 법문에 힘이 있어가지고 염려대왕의 이 법문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 청화상 단청을 평생했던 이 스님은 그 법문이 다 귀에 꽂혀서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이 말을 외우고 여기에 깊이 사유를 하고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하루 종일 여기에 몰두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어. 일주일이 지나다 아무런 일이 없고 오히려 병이 나와서 건강해지게 된 거라. 사자가 왔지만 사자가 찾을 수가 없어. 보이지를 않아. 사자들이 보는 것은 생각, 마음 움직임을 보는 것인데 오직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기에 일구라. 이 법문에 탁 빠져있기 때문에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사자가 와서 찾았지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무사히 넘겨서 그렇게 살아났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풀 한 송이, 꽃 한 송이. 우리가 풀 한 송이라, 이 세계가 풀 한 송이라, 세계 일화라 하잖아요. 세계 일화라. 이 한 송이 꽃에 우주 법계가 함께 하면서 지금 현존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 인력, 이 지금 우리들의 이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무량법계와 함께 하는 것이고 무량원급 그 한량없는 겁이 오면서 지금 1년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명명백초도 명명조사이라. 밝고 밝은 풀 끝에 밝고 밝은 조사의 뜻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풀끝 하나, 꽃 한 송이, 이를 믿은 그 조그만 티끌 하나에서도 부처님의 광명이,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의 유실력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포대 속에 당당히 있으며 큰 활동은 본과 같이 본과 같아 모자람이 없나니 물건마다 일마다 본래가 완전하고 일마다 물건마다 모두 그 주인되네. 사람들이 포대 속에 이 가족 포대 속에 모든 것이 다 그 허공을 머금는 그 마음의 광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부대 속에 이 온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온 안에 참된 지혜가 있고 온 산도 곱을 땅이라 했습니다. 이 온 안에 부처님이 다 모시는 곱의 불땅이라. 그래서 그 활동하는 것이 봄과 같아서 모자람이 없어. 충광무처 불개화라. 이 봄빛에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다. 낱낱이 다 원만이 이루어진 것이고 원만이 참된 성품을 이룬 것이고
사계에 실려간 광명이 하늘을 넘고 땅을 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가족부대 속에 있는 것이다. 오조 스님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의 보배, 이 보배를 얻고자 하면은 방아피난하라, 가족주머니를 내려놓아라. 그런 본문이 이제 수신결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마하반야바라는 부처님의 이 무량광명의 진리는 이와 같이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 진리 광명으로 충만한 것이다. 화와 초초, 물이면 물이고 산이면 산천 주먹, 모든 것이다. 부처님의 신통명, 비로자나 부처님이 능히 나타나신 것이다. 현재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부처님의 유실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법을 내 밖에 있는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 무불이요 심의 무법이라,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마음밖에 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진실 생명이고 내 생명이 바로 불법이고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진실 생명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 생명이 진리 생명이고 바람일 생명이고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처님의 진리 공덕에 충만해 있음을 확신하고 믿고 반야바라밀를 염송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얼굴이 좀 더 밝은 얼굴이 되고 밝은 마음이 되고 그러한 마음과 그런 얼굴로 항상 찬탄하는 받들어 숨기는 그런 우리 불광 바라밀 행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